세러데이 쇼다운 T1 대 젠지 또 너냐.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매치 7연승 세트 14연승을 이뤄낸 KT 롤스터 에이미 선수와 기인 선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기인 선수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승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다음 경기도 꼭 이제 다음 경기도 불리원인데 그때도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미 선수의 승리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 이기게 돼서 이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리고 에이미 선수는 기쁜 게 하나 더 있으시잖아요. LCK 통산 1500킬을 달성해내셨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기록인데요.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원거리 딜러분들이 좀 쟁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에서 좀 기록을 세웠다는 거에 되게 뜻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2000킬, 2500킬까지 쭉쭉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기인 선수, 보이스 들어보니까 2세트 끝나고 나서 선수분들끼리 누가 POG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시던데 결국 기인 선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뭐 POG 얘기하는데 저는 별 생각은 없었어가지고 그냥 POG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네 알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나는 뭐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받았네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좋습니다. 기인 선수 1세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반 전령 한타에서 2킬을 상대에게 내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운영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이 이후에 운영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제 킬을 준 건 맞는데 이제 전령도 저희가 챙기기도 했고 이제 그렇게 조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싸움으로 어떻게든 잘 풀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서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싸움으로 풀어보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에이밍 선수 사실 1세트는 카이사의 스태틱이 나오는 순간부터 게임의 판도가 좀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상대는 조합상 봤을 때 아펠리오스가 굉장히 중요해 보였는데 어떻게 상대하고자 하셨나요? 일단 카이사가 스태틱 나온 후로 이제 라인 클리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게임하기가 편해서 어차피 저희가 후반 가도 좀 이긴다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네, 후반 가서 한타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그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세트에 바론 파워플레이를요 8000 이상을 내셨습니다. 그 시작점이 됐던 바론 한타 장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론 굉장히 빨리 치시던데 상대가 좀 예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데미지가 좀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는 조합이어가지고 바론 치고 쌈해도 우리가 이길 것 같다 하면서 콜하면서 게임했던 것 같아요. 이길 것 같다 예상을 하셨고 실제로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승리를 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세트 승리를 하셨고 2세트에는 BDD 선수의 베이가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번 서머 통틀어서 베이가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조합적으로 어떤 이점을 노리셨나요? 일단 보성 형이 이제 좀 베이가에 대해 자신감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베이가 그냥 뽑으면서 게임 플레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인게임에서도 굉장히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든든하게 이제 미드타워를 항상 지켜주다 보니까 이제 게임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기인 선수의 레넥토는 또 2세트에서 초반 라인전 단계부터 크산테를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하셨습니다. 레넥톤이 어떻게 보면 크산테의 카운터기도 한데요. 후픽으로 나왔을 때 좀 보여줘야겠다 생각하셨을까요? 사실 이제 이 구도는 워낙에 대회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좀 익숙해가지고 좀 잘 오늘은 좀 잘 풀린 판인데 이제 그중에서 가장 잘 풀린 판이라서 너무 기분 좋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잘 풀렸다. 또 어떻게 보면 겸손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분석 데스크에서 방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초반에 2세트 그 라인전 정글 동선이랑 이런 걸 보면서 상대 위치를 다 파악하고 핑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런 건 누가 좀 주도적으로 오더를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상대 정글 동선 같은 건 아무래도 커즈 선수가 좀 많이 핑을 찍어주는 편이고 이제 좀 그냥 라이너들은 그냥 간간히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커즈 선수가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상대 위치를 파악해주면서 승리의 공을 세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인 선수의 레넥톤이 라인전 단계부터 앞서가다가 한타에서 맹활약을 해주셨는데요. 미드 한타 장면을 또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레넥톤이 뒤를 돌아서 밀리오를 물었어요. 이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밀리오 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펠리오스한테 이제 풀 스턴을 걸면은 이제 좀 밀리오 궁 때문에 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앞에 있는 밀리오한테 플래시 이제 썼던 것 같아요.
밀리오를 먼저 처리를 해야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한타를 이길 수 있겠다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승리를 하면서 KT 로이스터 세트 14연승, 팀 최다 세트 연승 기록을 경신하면서 8승 1패로 1라운드를 마무리하게 되셨는데요. 에미 선수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성적이신가요? 네,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많이 이겨서 너무 좋네요. 기인 선수는 만족스러우세요? 이제 연승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도 연승 더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라운드를 마무리하게 된 KT 롤스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세라면 2라운드에는 뭔가 전승을 노려볼 만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2라운드 또 첫 경기가 또 오늘 상대했던 OK저축은행 브리온과의 경기이기도 하고, 2라운드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기인 선수 해주실래요? 이제 1라운드 마지막이랑 2라운드 첫 번째 경기를 브리온이랑 연속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제 뱀필 같은 것도 이제 최대한 잘 보완해서 다음 경기도 준비 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에미 선수 이제?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센스 있는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